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워스크 다음 24/7 칠링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요즘 제가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마다 오랜만에 보게 되는 반가운 래퍼들의 음악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새해가 들어서 그런지 좀 잊혀졌던 래퍼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. 이 래퍼도 작년에 꽤나 베트남 힙합에서 이슈가 있었던 래퍼입니다. 오리지널러티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고,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에 제가 봤을 때 드릴 음악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, 좀 멋있는 드릴을 가져온 래퍼가 있습니다. 바로 예, 리치 디 아이씨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는데, 그것도 심지어 블락과 그리고 길과 함께 예, 촬영을 했더라고요. 이 제목이 보니까 네이키드입니다. 네이키드. 예, 이거 구독자분들이 시청해달라는 요청들이 좀 꾸준하게 있었어요. 네, 좀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이번 시간에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. 리치 디 아이씨 제가 그때 롤링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었죠. 그게 처음에는 조회수가 제 영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다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느샌가 조회수를 봤는데 이만큼이나 이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보셨다고? 하면서 좀 놀랐었어요. 좀 이 래퍼가 롤링이라는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도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 랩 게임에 좀 뭔가 신선한 화두를 던진 래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Rich D I C 길 브라카가 함께한 네이키드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Mm. 뮤직비디오가 한층 더 연출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. 에이. 이번에도 아주 화끈한 드릴이죠. 아, 목소리 진짜 돕하고 괜찮았었어요. 그때 저도 기억하고 있어. 저는 요즘에 이 에이시아 힙합이 뭔가 나라로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서 이렇게 연동되는 느낌이 든다니까. 한국도 요즘에 뭐 드릴 음악이 난리입니다. 난리예요. 난리기도 한데 베트남도 보면 요즘에 많은 드릴 음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리고 바이브도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나라별로 다른 느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의 그 음악적인 바이브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공유되는 느낌들이 많이 있다니까. 이런 곡만 들어도 저는 그걸 느껴요. 에이 내게 내게 에이 아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에 랩비에 출신 래퍼들 보니까 반갑네. 스튜디오에서 이런 뮤직비디오를 연출할 때 저렇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 래퍼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대동해서 뭔가 좀 우리의 어떤 새를 과시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. 멋있는 것 같아. 벌써 왜 이렇게 쫄깃한 거야? 와, 뮤비 퀄리티 진짜 좋아졌다. 블락가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도 블락가의 제가 생각했을 때 랩벌스의 매력은 굉장히 마초적이고 약간 상남자 같은 그런 느낌들이 랩에 잘 느껴진다는 거예요. 잘 논다. 잘 놀아. 오케이.
오. 되게 하입되는 파트들이 많아서 되게 좋아. 근자에 들었던 드릴 음악 중에 굉장히 빡세면서도 나이클럽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트랙이 나온 것 같아요. 사실 드릴 음악이 진지하고 공격적인 느낌의 곡들이 많아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, 이 곡은 그냥 엉덩이를 미친 듯이 흔들게 만들 수 있는 클럽 뱅어 시이 나온 것 같아서 아주 저도 흥겨운 마음으로 봤습니다. 롤링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공개되는 뮤직비디오인데, 그 롤링의 제가 그 뮤직비디오의 어떤 느낌이나 그 래퍼가 베트남 랩 게임에 가져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선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번에는 좀 뭔가 좀 더 세련되고 잘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. 돌아오지 않았습니까? 뭐 뮤직비디오의 어떤 연출 자체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고, 그리고 뭐 아웃핏이라든가 뭐 여러모로 좀 되게 멋있어진 느낌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. 예,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,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진짜 수많은 드릴 음악을 듣습니다만, 좀 제가 요새 들었던 드릴 음악들은 전부 다 뭐 다 갱갱갱 이러고 뭐 심각한 분위기에 좀 공격적인 음악들이 많았어요. 물론 좋은데, 또 이렇게 좀 요즘 드릴 음악이 다양한 음악으로 또 변모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또 나이트클럽에서 클럽 뱅어시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 수 있는 신나는 이런 트랙들도 좀 있어야 또 드릴의 어떤 확장성이 좀 더 더해지면서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, 난 너무 좋은데요 이거. 확실히 이 래퍼가 어떤 뭐 영어권 국가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오리지널리티를 좀 뮤직비디오나 자신의 음악에 잘 가져오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맛깔나 비디오가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